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뭐 하나를 꾸준하게 진득하니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죠. 그래서인지 이것저것 해본 것은 많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도 없거니와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줄을 섰습니다. 아,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놀릴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만큼은 정말이지 다른 인생,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하다 포기하고 또 다른 걸 하다 포기하기를 거듭하다 보니 돈이면 돈, 건강관리면 건강관리, 평생 직업 찾기에도 그렇고 뭐 하나 뚜렷하게 성과를 얻은 것 하나 없이 이리저리 우왕좌왕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옆에서 보고 있자면 꼭 아이들 변덕 부리는 것 같답니다. 금세 실증내고 휙휙 변하니까 말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철들지 않은 피터팬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든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중도 포기 잘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뭘 하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도전과 성공에 관심이 많아서 늘 관련 책도 찾아보고 기사도 읽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할 사람은 따로 있다. 아무나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 그의 말 맞다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혹한 분야가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이미 우뚝 선 사람들도 꽤 있고 나름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해봐야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에 해보려던 마음도 이내 접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뭐 찾아 읽기만 해요. 뭘 하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너무 교과서적이라며 자신을 방어한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자신이 포기하는 이유를 그 이론이 너무 교과서적이라든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얼마 전에 원수가 된 부부는 절대 하지 않은 7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고 한 여성분께서 세상에 이런 것을 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냐며 내용이 너무 도덕 교과서 같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아래 댓글에는 우리 부부 이렇게 서로 위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하는 댓글이 엄연히 달렸는데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수십 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교과서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생각도 못해봤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으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나름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이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찰할 줄 모르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죠. 뭘 하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한다. 열매도 맺기 전에 나무 밑에서 과실을 따고 싶어하는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노력은 들이지 않고 거저 먹으려 드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세상 가장 단순한 이치를 자기만 비껴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요행심을 바라는 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시작해서 조금 해보고 얼마도 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며 때려치우는 것입니다. 몇 번 하자마자 반응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 없고 전문가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늘 조급한 마음으로 승부를 보려 하니까
얻은 것은 없이 맨손으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뭘 하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 쉬운 길만 찾는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잊지도 않은 그 쉬운 길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나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다이어트까지도 왕도는 없습니다. 잊지도 않은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니 무리가 따르게 되고 또 쓸데없는 짓도 하게 되고 더구나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돈도 잃습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자리를 잡고 일정 수준에 올라 인정을 받기까지는 밑바닥부터 허드렛 일부터 힘든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단계를 뛰어넘어 볼품나는 일부터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능력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힘든 과정은 싫습니다. 쉬운 방법 찾느라 노력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꾸준히 했더라면 그동안 뭐가 돼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쉬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극적인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른 분의 말씀을 교과서적이라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되레 그 사람들도 성공했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 새 사람이 된 거죠. 인생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생각에 많이 복잡들 하시죠. 그렇다면 자신을 믿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3, 4년 뒤에는 변화의 싹이 서서히 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슬슬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이 붙어가고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끝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